일단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한 스트럼으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연주를 한번 해보고 우리 기타리스트 태봉 군이 또 한번 또 한번 시연 한번 해봐 주시고요.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자유롭게 이제 오프 더 카메라 이후에 이제 자유롭게 좀 시연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. 일단은 제 첫 느낌은요, 일단 확실히 터스크 세드를 단 만큼 약간 좀 기존의 OM28V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좀 더 샤방하게 끄듬이 빠진다. 그리고 줄도 이제 7,100이 달려 있다 보니까 좀 더 코팅연과 요 이제 터스크의 느낌이 좀 샤방하게 좀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마틴 기타의 OM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사실 마틴은 이 측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얇거든요. 보통 이스트만이 저희가 이제 수입하기도 하는데 이스트만 OM 같은 경우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. 사실 좀 두꺼워서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OM 전통적인 OM은 아니고 엉덩이도 좀 더 크고 좀 더 뒷바디다. 그래서 좀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얘네는 진짜 실제 보시면 정말 얇거든요. 정말 얇아요. 다른 OM들보다도 정말 얇은데 아 소리는 깊어요. 베이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OM 중에서 좀 풍성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마틴 OM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. 그 외에는 네 플라스틱 핀입니다. 핀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나름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. 헤드머신이 예 그러버네요. 네 헤드머신은 뭐 보또나 이런 거 웨이벌이나 이런 걸로도 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 그러버 자체도 많이 나쁘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요게 지금 D35의 이 레트로인데요. 사실 요 기타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음이 굉장히 풍부한 기타로 알고 계시죠? 후판이 3피스예요. 3피스로 되어져 있고 근데 상판이 이제 시트카가 아니라 유러피안 스프루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죠. 사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유러피안 스프루스 상판을 쓰는 뭐 물솔리드도 있고 커스텀도 있어서 사실 예전만 해도 유러피안 스프루스라고 그러면 와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발에 걸리는 게 유러피안이라 에이 뭐 유럽이라고 그거 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마틴 같은 회사들에서 쓰는 유럽피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상판의 전반적인 촘촘한 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유럽피어라고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좋은 유럽피어는 시트카보다 훨씬 비싸요. 훨씬 비싸고 한데 일단 그렇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싱이 스케일업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D8이나 D35와 같은 그런 HD28 요런 데에서 느낄 수 있는 HD35 요런 데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상판이 좀 더 힘을 받아서 딱딱하게 힘 있게 쫙쫙 뻗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시트카 상판의 HD35나 아니면은 D35 요거보다는 유러피안 스프루스 상판을 쓰면서 얘가 굉장히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? 약간 D35는 정말 파워풀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반면에 야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아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 사운드가 막 쏟아지려고 하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트칼 단단한 느낌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좀 풀려요.
그렇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새들은 터스크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그래서 단단하게 뻗어져 나오는 35번대, 그리고 중점의 풍부함, 그리고 브래싱이 스케일업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있게 뻗는 그런 소리에 또 유러피언이 입혀져서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풀리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거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선호하시는 기타죠. HD28, HD28V의 그 느낌을 담은 HD28E 레트로고요. 얘랑 다른 점은 얘가 좀 더 저음 쪽에 풍부하고 힘있게 뻗는다면 얘는 전반적으로 좀 더 밸런스 있고 좀 부드럽고 풍성하게 빠지는 그런 느낌. 네. 67만원인데 뭐 어차피 현금 할인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뭐 400만원 언저리에서 좀 더 주시면은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. 근데 픽업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,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저는. 네, 처음에는 저도 HD28에 비싼 픽업 달린 줄 알고, 아 픽업 가격 이건 이렇게 가볍고 아무리 인스톨되어 있는 픽업이라지만 뭐 70만원은 좀 과하다 생각했었는데 HD28V와 똑같은 네, 스펙에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. 아,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틴 이제 본사에서 저희 물건을 다 가져오는데 본사 쪽에서 이제 내려온 이제 노티스예요. 뭐냐면 이 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데서나 수리는 못해요. 아무데서 수리는 못하고 이제 사실 국내 총판조차도 본인들이 직접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간단한 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야 되거든요. 근데 미국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이제 국내 정품 같은 경우는 정식 유통 제품은 이제 그 판매처에서 다 이제 KY 무역에서 다 이제 부담을 하고 이제 수리를 진행을 해주고요. 경영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간단한 뭐 잡음이나 뭐 이런 거 잡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안에 뭐가 나갔다, LED 창이 나갔다, 수리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기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픽업의 파워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지금 뭐 2, 30만 원 더 아끼려고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굉장히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. 이런 기타에다가 앤썸 픽업 따로 장착해서 중고로 팔고 그러시면 아마 멘붕이실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구입을 하실 거면 픽업 때문에라도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상 오늘 여기까지 레트로 이제 시연을 예,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 시연을 해보실 건데 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? 네, 없으시면 네, 일단 시연하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편하게 또 물어봐 주시고요. 네, 저렴하게 드립니다. 싸게 드립니다. 아무튼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불 다 켜고 시연 다시. 네.